네, 반갑습니다. 9월 11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 이상로 또는 이상을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경제TV의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런칭 이벤트. 그래서 요 오늘 페이지가 이제 생겼는데요. 이렇게 제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방송을 하고 가족분들을 모시게 됐는데 뭐 화면보다는 실물이 낫겠죠. 그리고 자뭐 일단 요렇게 메가 트렌드 뭐 제가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요번에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확실히 전문가들이 요렇게 꾸미니까 훨씬 더 보기에는 좋네요. 예, 지금 한국경제TV 이상로 유감투자 월화 수요일 오후 1시 50분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구독자가 아직까지 우리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10월 초 9월 말인가 10월 초에 처음으로 이 영상을 게시를 마감 시황을 게시를 하고 1년 채 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운 좋게도 사랑해 주셔가지고 구독자가 지금 19,000명이 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뭐더 많이 생기면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더욱더 많은 그리고 더욱더 질 좋은 서비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기에 2011년 M사가 매일경제 M머니거든요. 그때 1등이었고, 2015년도 서울경제에서 330% 냈죠. 그리고 2018년도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또 145% 시장 안 좋을 때도 수익을 냈었는데, 그만큼 좋은 수익을 기록했던 만큼 이제 또 한국경제TV까지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소식, 좋은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뭐 초청 강연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진행을 했고, 자, 뭐 강연회마다 또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같이 노하우를 얻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요거 요런 매매 기법으로 5억을 13억을 만든 계좌, 1900만 원을 5200만 원 만든 계좌도 있습니다. 요런 내용들, 무료 강의에서 최대 못했던 얘기들, 그런 부분 담아가지고 요번에 유료 강의 요렇게 커리큘럼이 나왔어요. 9월 30일 오후 7시, 10월 1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온라인 방송이 있고요. 요걸 한달 동안 다시 보기를 통해서 다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요번에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두 가지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적정주가 계산식, 그리고 주식파동 계산식을 제가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스마트밴드 1개월 제공이라고 해서 아침에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일 아침에 요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원래는 정가 44만 원인데, 요번에 신규 런칭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요 혜택을 함께 드리는 거니까, 요렇게 다 해서 요 가격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식을 하시면서 조금 답답하시거나 저를 꾸준히 지켜보신 분들은 많은 신청, 요번에 요 가격보다 다음에는 확실히 더 비싸집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신규 런칭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는 요 가격 하지 말자 했어요, 사실. 좀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좀더 가격을 해야 된다 했는데, 한국경제 측의 입장도 있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낮춘 가격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노하우 받아가시고 한달 동안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일에서 18일 다음 주죠. 다음 주 3시 30분부터 4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이렇게 마감 시황하고 종목 상담도 하고 노하우 말씀드리고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로 아니면 네이버 TV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이버 TV. 그리고 또는 한국경제TV 원에스로 들어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그냥 공개 방송 다 채널은 다 열려 있으니까, 혹시 뭐 질문하실 사항이나 또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한번 들어보고 싶다 실시간으로 그러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휴대폰으로 요즘 접속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오늘 저희 그 가족분들이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전화번호가 바뀌었던 게, 제가 그 전에 쓰던 번호를, 누가 이제 스팸 신고를 했어요. 제가 이제 스팸 문자를 따로 보낸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진 않고, 대신 이제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가입 문의를 하셔서 저희가 직접 통화를 제가 직접 해드리는데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또 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서비스 프로그램 내역을 보내드리는데 그 문자를 어떤 분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신고를 하셔가지고 제가 뭐 휴대폰이야 새로 만들면 그만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 가족분들한테 조금 피해를 준 것 같아서 그 가족분들한테 너무 양해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고 대신 그 신고하신 분 대충 제가 아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좋게 넘어갈 건데 혹시 또 그런 일이 또 발생을 하거나 비슷한 부분이 또 발생하거나 남한테 피해주는 일이 발생하면 그때는 밤에 사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집 앞에 제가 사람 시킬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좀 더 믿을 수 있는 분들한테 그래 좀 더 좋은 정보를 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렇게 되면 또 저도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매너십 플레이 항상 이제 사람 사는데 릴레이션십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유대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서로가 악의 없이 좋은 관점으로 서로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끝까지 제가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시청률 상당히 좋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항상 이 육감투자 또다시 시청률이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점점점 노하우를 배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똑똑해지는 주식시장 그리고 그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기준인 그런 주식시장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 증시가 오늘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도 지금 0.9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92원 16전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0.84% 그리고 코스닥이 1.14%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니케이하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올랐고 중국 증시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시장 자체를 본다면 일본도 그렇고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렇고 조금 뭐랄까 이제 흐름 자체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 증시는 오늘 외국 기관 투자자들한테 지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폐지를 함으로써 이제 지분율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하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조금 내린 모습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글로벌 증시 방향성을 확인해야 할 때, 방향성을 왜 확인해야 되냐면, 자, 결국에는 지금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내용이, 자, 고가 권역에서, 이 고가 권역에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한 번만에 이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요 그림이 나오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뽑아낼 때는 뭔가 달라진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달라진 게. 첫 번째로 달라진 건 뭐겠어요? 그거는 바로 중국과의 관계. 두 번째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겠죠.
이 두 개 중에 기정사실화된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이 둘 중에 한 개가 돼줘야지만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근데 또 여기 넘어가기 위해서는 둘 다 돼줘야 돼요. 둘 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하나만 된다면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26,400포인트에서. 그죠? 지금 트럼프를 제가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재선을 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이 빠지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거죠. 어제 제가 그 유튜브를 얘기하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하려고 한다. 트럼프는. 근데 그런 부분 자체가 오늘 시장에서 드러났던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북한이었죠. 결국 트럼프는 지금 볼튼 보좌관을 경직시켰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이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사람을 쳐냈어요. 그것은 야 괜히 여기서 긁어 부수를 만들지 말고 그냥 좋은 쪽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주식이 빠지면 똑같은 얘기를 했죠. 주식이 빠지면 경기가 좋아 보일까 나빠 보일까 나빠 보인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빠질 때 뭐라고 했어요? 문재인 욕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 욕하기 시작하고 증시 빠진 것이 결국에는 좌파는 경제를 못 살려 경제가 안 좋아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의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오바마 때는 경제가 좋았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어. 증시가 안 오르잖아. 이렇게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사실 상당히 빈약한 논리예요. 빈약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맞네. 오바마 때는 올랐었는데 트럼프 때는 안 올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시 또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주가 빠지고 간다 카더만 또 빠졌어. 이래 되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돼버리면 그러면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거기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다. 일단 볼튼을 쳐내므로써 북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9월달 말에 어떻게 해서 북한에 대해서 나는 평화주의자고 내가 북한을 잡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지만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하고 중국도 결국에 내 말을 따랐다. 금리 인하하면서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 누굴 뽑아야겠습니까? 저를 뽑아야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를 원하는 거 그 그림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여기에서 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 이것이 한 번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를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다음 주에 있는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느냐. 결국 17, 18일이잖아요. 뽑아내는 것보다는 지지를 받고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지지를 받고 10월 초에 대해서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더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고위급 회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음봉을 깨서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희한한 게 외국인들이 언제 샀는지를 봐야 돼요. 외국인들이요.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매수를 했어요. 9월 5일은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매수를 했어요. 여기에서 요 구간만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은 그러면 여기서 사서 살 때 거래량이 나오죠. 그럼 여기 앞에 있던 물량을 지금 흡수하는 과정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작은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다.
근데 오늘은 오버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버려요? 그냥 팔아버리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산다? 이 자리를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들어왔는 거예요. 어차피 금융투자는 별 볼 일 없는데 연기금이 들어왔는 것은 아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 올린 지수를 지켜주겠다는 뜻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제가 판단했을 때 한 요 정도 정도의 조정폭은 나올 수 있다. 또다시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를 한 번 더 확인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추세적으로는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는 기틀을 이번 달에 마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시장을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장 후반, 장 동시호가 때 매도를 친 물량도 합쳐져서 많은 매도가 나타나는 것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장 중에는 그렇게 큰 매도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옵션 만기 특수 외국인 매도 수급 공백 우려가 오늘 결국 외국인들이 매도를 쳤어요. 매도. 근데 지수는 올랐어요.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코스닥이 보면 개인들이 올릴 때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 봉은 외국인이 만든 캔들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의 투자 심리 그리고 연기금이 만든 캔들이거든요. 이런 캔들 자체는 수급 공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의 주인은 외국인입니다. 기관이 이 증시를 계속적으로 올리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돈이 없다는 거죠. 일단 전기전자 업종 자체를 삼성전자나 SK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그 외국인이 너무 큽니다. 시장을 갖고 놀 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 연기금은 버텨주고 지지를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외국인들에 의한 수급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열어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바닥 다졌나? 중국 중추절, 국경절. 자, 중국의 중추절이 추석이죠. 자, 중국도 13일부터 15일까지 맞죠? 중국이 보자 13일부터 15일 맞네. 중국이 연휴고 13일부터 15일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10월 달에 10월 1일부터 기억해 두세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10월 달에 중국 국경절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결국에는 지금 중국의 중추절이 이번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달 10월 달에 국경절이 있어요. 국경절이 긴 연휴는 뭐냐? 결국 소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해외에 많이 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화장품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반등이 조금씩 들어오거든요. 반등이.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런 소재, 화장품 소재에 관해서도 국산화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 화장품주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코스메카 코리아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에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바닥을 다지죠.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머리를 살짝 들어주는 그런 형상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다중바닥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 또다시 내려가는 것은 사실상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이 추세를 조금씩 바꿀 것 같거든요. 좀 더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가 이제 잉글로드 랩이죠. 그냥 이런 거 좀 더 가볍다 보니까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게 한국콜마 요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죠. 이 불매운동 관련해 가지고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런 앞에서 악재로 인해서 터져버리는 거는 회복이 쉽지 않아요. 회복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코스맥스가 나아요. 코스맥스가.
코스맥스는 본인들의 악재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이런 거는 이 은봉이 저가 권역이기 때문에 돌파해서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이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국 화장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조금 다져가는 구간이죠. 앞에서 봤던 코스메카 코리아하고 비슷한 유사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 종목이요, 섹터군별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요. 그 종목이 이제 빨리 가느냐, 즉 늦게 가느냐, 형이냐, 동생이냐 그런 차이거든요. 지금 한국 화장품하고 앞서 봤던 코스메카 코리아는 비슷한 흐름이죠. 이런 종목군들은 바닥을 조금씩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은 10월 달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국산화 소재 뉴스에 빠진다. 일단은 국산화 소재 관련해서 이제 일본의 그 발표가 있었죠. 국산화 소재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자립하겠다, 내년 2월 달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자립하겠다 뉴스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소재 관련주가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 자, 같이 보시면 일단은 장비 소재 관련주가 오늘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요. 이것은 결국 쉬어가는 움직임을 봐야 돼요. 이 섹터군이 안 좋다가 아니고 그냥 오늘 좀 쉬어간다. 추석을 앞두고 일부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이 더 추가적으로 빠진다기보다는, 자, 한번 종목군들 보시면 어때요? ICD도 결국 힘든 자리, 저 앞서 얘기했던 이런 힘든 자리에 지금 돌파해서 올라왔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하락을 보이는 것은 뭐랄까요? 세력의 움직임이라 보기 힘들죠. 여기 이제 추세대를 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오니가이 패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가 권역에서,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닫힌 형상으로 닫아버리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밑에 자리 지지를 받고 이런 작은 박스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는 이게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다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니가이 패스 같은 경우에도 좀 여전히 시세는 살아있다. 그럼 뭐 AP시스템, 뭐 APS 홀딩스, 그죠? 그리고 소재 관련주도 많죠. 뭐 ENF 테크놀로지도 있고 이런 것들도 죽었다 보기 힘들죠. 계속적으로 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화수소 관련해서도 이것도 지금 72,000원대가 저항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여기에서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여기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다지고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국산화 소재 관련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오를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은 시세가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트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보다 내년이 훨씬 좋고, 내년보다 또 내후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국산화 소재 관련주 많잖아요. 이때까지 언급했던 것도 많고, 그런 종목권 다시 한번더 보시면서, 오르는 것보다 빠질 때 기회를 포착해서 확 잡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 겹겹이 악재, 그래도 기술적 반등. 오늘 방송에서 정윤성 앵커가 물었을 때 제가 은행주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은행주도 KB금융을 예를 들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아, 은행주 안전하니까 한번 사봐야겠다. 야, 이게 반등 나오네. 이게 옛날만큼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거는 은행에 대한 구조를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제가 방송에서 길게 설명을 못 했는데, 조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은행이 있어요, 은행. 은행이 있습니다, 은행. 우리 개인이 있어요, 개인. 개인 소비자가 있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개인들이 돈을 이렇게 맡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축이라, 저축. 저축을 하면, 은행은 이걸 돈을 쌓아놓느냐? 아닙니다. 이걸로 기업한테 빌려줍니다.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출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기업이 또 본인들의 돈을 잉여금액을 은행에 맡깁니다. 또 마찬가지로 잉여금액이 또는 이제 저축 애탁 되겠죠. 애탁.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들이 현금 계속 재놓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그냥 재놓는 게 아니고 은행에 맡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예탁이라고, 요걸 가는 걸 뭐라고 해요? 똑같이 이제 대출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은행은 어디에 대해서, 우리가 저축한 거에 대해서 이자를 좀 주죠. 근데 그 이자가 만약에 1.5%다. 그냥 대출금리는 항상 좀 더 높죠. 뭐 2.5나 3이 되겠죠. 좀 더 높게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탁을 했던 것에 대한 이자가 1.5, 뭐 1.7 되면 우리가 실제로 대출을 하면 최소 뭐 다 따지면 2.1? 뭐, 뭐 또는 대출 뭐 이 정도 되죠. 아니면 3, 4 뭐 이런 것도 엄청 싼 거고, 뭐 대부분 7, 8, 뭐 10 넘어갔고 그래 되죠. 그것은 결국에는 얘네들은 우리가 저축이라는 개념, 돈이 은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수신이라고 하고, 돈이 은행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이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을 은행이 얻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은행 입장에서 금리가 싼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냐, 아니면 금리가 비싼 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냐. 100만원에 1.5는 15,000원이죠. 근데 100만원에 7.5는 75,000원입니다. 그럼 뭐가 더 많이 남을까요? 75,000원 했는 게 훨씬 더 은행 입장이 유리하겠죠.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금리예요. 금리. 금리는 결국 이자거든요. 그러면 옛날보다 은행들이 실적이 좋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금리 나는데? 좋을 수 없죠. 자, 또 다른 것도 한 개 할게요. 자, 금리는 그러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대출이, 얘네들이 옛날만큼 대출이 잘 되냐? 아니에요. 요즘 부동산 뭐 한 개 뭐 아파트 청약이나 아니면 뭐 지방계 건물 마찬가지로 대출 서류가 한 진짜 뻥 안 치고 한 이 정도 두께 돼요. 이 정도. 엄청 쓸 거 많습니다. 심지어 청약 같은 경우에는 뭐 1주택자 말고 2주택자 되면 거기에 서약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죠? 응? 서류가 엄청 많아요. 옛날보다 대출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어요. 지금 부동산 규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출에서 가장 큰 손이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보다 돌아서 돌고 돌고 하는 돈들이 훨씬 더 은행 입장에서는 줄어들었다. 그러면 얘네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황금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꼭지라는 거거든요. 꼭지. 그러니까 꼭지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자, 기술적 분석 한 개 가르쳐 드리면, 빵 빠지고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봉을 캔들 자세히 보세요. 그럼 이게 지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봤잖아요. 보이시나요? 응?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여기 또 요 봉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자리로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지만, 여기는 지지였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 저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46,600 요런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 번만에 이런 것들이 돌파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은행 이런 것들도 업황을 엄청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다고 해서 은행주를 산다,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업황을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또 내일장 관심주 제가 한 세 가지 종목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뭐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두두둑 보다는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하는 종목군. 자,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나라고 합니다.
다날 이런 것들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은행주들이 못 가는 것이 이런 핀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결국에는 인터넷 뱅킹을 더 많이 인터넷 뱅크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 기존 캐시카우를 형성하던 은행들이 거래대금이 줄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다날 같은 경우에도 핀테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바일 결제 핀테크 관련해서 다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로 텔레칩스 이런 종목들도 팹리스 업체입니다. 기술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KH바테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이런 것들 한번 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주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 이렇게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얘기해도 이거 끝까지 들고 가려면 관리 받으셔야 돼요. 네, 관리 받으셔야 돼요. 종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 종목으로 몇 퍼센트를 먹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업황도 알아야 되고 업황 알려면 어떻게 되면 유튜브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와 매도 관점을 또 챙겨보려면 또 노하우 같은 걸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 연휴 앞두고 세 가지 종목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시장을 봤을 때 그냥 자잘한 그냥 여러 가지 종목군들보다는 그래서 저는 요 세 가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 중복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또 기업들이 다 말씀드렸을 때보다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절인데요. 추석입니다. 저도 이제 본가가 또 지방이라 가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어떻게 보면 반가운 얼굴을 또 만날 수 있는 날이지 않습니까? 항상 친척들 얼른 만나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고 9월 16일 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공개 방송도 또 진행을 할 테니까 그때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